재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당귀는 동의보감에 어혈을 없애고 피를 생성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야생 산파거든요. 아. 요게. 애기 중 야생 산파. 산파는 일반 밥 해듯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위에 숨만 뿌리하고만 먹는 거니까. 너무 가느라도 향이 참 은은하면서 짙고 좋아요. 맛도 끝내주고. 한 발짝 떼어낼 때마다 보물들이 밟히니 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. 정말 완전히 수염이네, 수염. 예. 참뿌리들이. 완전 이거는 산삼처럼 다. 어. 이 정도 하려 그러면 한 25년에서 한 30년? 이제요? 예. 이렇게 커지고 적어지고 크고 적고 크고 적고 이 마디가 때가 있는 이게 최소한 2년에서 3, 4년 사이에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. 최소한 25년. 25년은 예. 돼 있다. 아. 예. 그렇게 보니까 나 이게 유용이시 보여요. 생긴 것이. 작약은 복통,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마비감과 적취를 치료하고 지통작용에 좋고 기운이 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천왕봉자락 어디쯤에서 방금 따온 산야초를 다듬자니 저도 산사람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산반데 이것도 예, 살짝 이렇게 손만 죽여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다 보면 뻣뻣해 먹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게 있거든요. 살짝 태쳐 강한 향을 잡고 파릇한 색을 살려주고 석이버섯을 볶아 익힌 뒤 담백한 석이버섯을 산파로 말아 강약의 조화를 이루는 지리산 맛이 밴 석이버섯 산파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겨우내 말린 나물을 간단한 양념으로 볶아내면 지난해의 추억들도 함께 익어 맛이 더욱 고소해질 것이지요. 살짝 데친 산야초에 된장 양념을 하면 담백해져서 나물의 향이 더 깊어지는데요. 산사나이에 투박한 손맛이 묻어난 산야초 나물무침. 특별한 양념을 만들기 위해 양파와 고추, 당귀를 썰어 넣은 뒤 한국자 떠 넣어주는 이것이 비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숙맛 같은 느낌도 들 겁니다. 이게 한 오랫동안 발효돼가지고. 달콤. 달콤. 머루 맛이 확실히 나고, 예, 약간 알코올기도 좀 느껴져요. 여러 가지를 내가 그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이어보고 맛을 딱에 잡냄새 없애고, 그래 하는데, 배도 갈아 이어보고, 키위라든가, 여러 가지를 매실 엮이서도 이어보고 그랬는데, 그 중에서 닭의 잡내를 없애면서 아주 그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걸 내가.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같이 잘 빻은 후 숙성시켜 만든 기막힌 양념장. 이제 제 짝을 만나 진가를 발휘할 텐데요. 손질된 닭에 양념을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주물거리면 양념닭 숯불구이가 준비됩니다. 숯불에 구워내니 그 향이 더 진해지는데요.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. 담백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매콤한
맛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이게가. 예. 그냥 단기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 봐요. 빈손으로 산에 올라 욕심을 비우고 한 줌씩 손에 쥐고 왔던 사녀초가 밥상에 오르니 보약이 됩니다. 엄나물. 네, 엄나물. 이건 엄나물로 하고. 전체 다 지리산에서 주는 선물이지. 그렇지. 네. 파하고 먹으니까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좋아하는 건 맛있어요. 그렇죠. 네. 저는 안 찍으면 또 잘. 허기버섯은 식감이 다른 나이대 음식하고 달라서 많이 독특해요. 그렇죠. 네. 좋고. 야, 제대로 드시네. 딱 제대로 드시네. 사녀초 쌈을 입에 넣으니 산내음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. 향기 난 음식을 참.